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저는 별게 다 궁금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여러 가지 생물들, 새로 발견된 생물이 없나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연락이 뜸하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럴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리랑카 같은 데서 멸종된 줄 알았던 흑표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참. 두 마리 새끼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진짜 스리랑카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거 발견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호랑이가 발견됐다! 그것도 두 마리 새끼와 함께 그러면 얼마나 진짜 난리 나겠습니까?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찍힌 모습인 것 같은데, 와, 당당하죠? 꽤큰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밤에 마주치면 진짜 무섭겠네요. 그죠? 근데 스리랑카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스리랑카 흑표범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부는 지난해 10월 센트럴 힐즈에 둔 트랩 카메라를 통해서 흑표범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와, 신기합니다.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니까 대충 이런, 어우, 저렇게 큰, 뭐 이거 화산인가요? 뭐 이런 게 있고, 그 삼림이 있는 이런 언덕 같은 데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센트럴 힐즈라고 하는 데서 발견된 것 같거든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암컷과 수컷 새끼 두 마리로 구성된 흑표범 가족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하니까 수컷도 있었던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군체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표범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아칼란 카피니디아 박사는 흑표범 더는 역사 속 동물이 아니다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멸종된 줄 알았을 텐데. 흑표범이 검은색인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춥고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냥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응한 것이다. 여러분 진짜 밤에 이렇게 검은색의 야행성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진짜 아무리 커도 고양이과 동물들 대부분 발소리도 잘안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당하겠네요. 그쵸? 무섭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흑표범 8종 가운데서 스리랑카 흑표범은 개체 수가 적어서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와, 재밌네요. 신하라자 삼립 보존 지역에서도 흑표범 3마리가 발견됐지만 모두 죽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체들은 이제 박제돼가지고 야생동물 박물관에 전시돼 있었는데 살아있는 게 이렇게 관찰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도 흑표범이 있으면 얼마나, 흑표범이 아니라 표범이나, 우리나라는 옛날에 표범이 있었거든요. 표범이나 우리나라 마지막 표범이 1962년에 잡혔고, 그리고 12년 동안 창경원에 살다가 197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범이 다시 나타난다면 진짜 놀랄 노짜겠습니다. 그죠? 호랑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1927년인가?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하죠.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는 흑표범을 포함해서 보호적인 표범이 밀렵당하지 않도록 서식지의 순찰을 강화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최고 포식자잖아요. 이런 고양이과 동물은. 그래서 굉장히, 물론 옛날에는 많아서 사람들한테 피해도 줬고 그랬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호랑이 같은 게 없으니까 멧돼지 같은 게 설치지 않습니까? 지금 고라니 같은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유해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자연은요, 역시 뭐 냉정하지만 이렇게 최고 포식자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포식 정점에 있는 동물들이 그래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소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멸종된 줄 알았던 생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래 도롱뇽이 최근 금정산 자락에서 발견됐습니다. 고래 도롱뇽은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 지어졌으며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입니다. 탁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빛을 한 도롱뇽들 사이로 노란빛깔의 도롱뇽 한 마리가 보입니다. 잠시 뒤 무리를 빠져나온 노란 도롱뇽이 유유히 헤엄을 치며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고리도롱뇽입니다. 청정 1 이급수에서만 사는 고리도롱뇽이 나타난 곳은 금정산 해발 100m 산자락입니다. 고리도롱뇽이 네, 그러니까 노란색인 특별한 도롱뇽이 40마리 이상 이렇게 출현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5일 금정산 일대에 처음 산란을 시작한 고리도롱뇽은 현재 30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이 고리도롱뇽의 서식지입니다. 곳곳에 젤리 형태의 알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은 1, 2급수 청정 환경에 서식하는 환경 지표종이자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변온 동물이기도 합니다. 고리도롱뇽이 처음 발견된 부산 기장군 고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개체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엔 법적 관리종인 멸종위기종 2급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생태 전문가들은 고리도롱뇽이 다시 발견된 만큼 서식지 관리와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고리도롱뇽이라는 게 뭐 그 기장 고리라는 데서 발견돼서 고리도롱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그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거 지금 이거 또 장소 밝혀져서 또 괜히 사람들 호기심에 가서 또 잡지 않을까 또 되게 걱정되네요. 그런 일이 제법 없었으면 좋겠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멸종 위기종의 그 동물이 다시 발견됐다는 건 참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리고요, 또 신종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저 진짜 별거 다 관심 있죠. 그죠? 저는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상어인데, 재미있게도, 바닥을 기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퀸즐랜드 대학과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원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호주 북부와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신종 걷는 상어, 워킹 샤크라고 합니다. 네 종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상어는 종류가 진짜 많은 거 봐요. 그래서 몸 길이는 평균 1m가 안 되며 걷는다는 말 때문에 으스스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몸통과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꿈틀거리면서 바닥이나 바위를 기어다닌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처음에서 나오나? 지금 꾸물꾸물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나오네요. 오, 여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 지느러미가 두 개나 더 있네요. 그렇죠? 저게 가슴 들으면 지느러미도 두 개가 더 있고요. 그렇죠?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 네. 이렇게 기어다니네요. 귀엽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어다니는 상어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번에 네 종이나 새로 확인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걷는 상어는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나 무척추 동물을 주식으로 하며 인간에게는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거 뭐 덤벼봤자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죠? 그 기와깨기로 그냥 한 번에 그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역시 왜 이 상어가 기어다니는 능력을 가졌나? 걷는 상어들은 원래 개체군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서 유전적으로 고립돼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기어다니는 독특한 능력은 다른 포식자보다 먹이를 잡는데 현저한 우위를 제공했다. 이 밑바닥에 있는 생명체 같은 거 무슨 뭐 조개라든지 뭐 이런 거 먹기에는 진짜 탐색하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리하겠네요. 이어 현재까지 총 9종의 걷는 상어가 분석되었는데 모두 헤비실리움 속에 속하며 몸 크기는 비슷하지만 색깔 패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 예, 라고 합니다. 신종 상어인데, 이 속에 상어들은 9종이 있었지만, 4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멸종된 줄 알았더니, 스리랑카 호랑이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이 고리도롱뇽이 발견됐다는 소식, 그리고 신종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쵸?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들이 항상 발견되고 있고, 멸종동물들도 새로 발견된다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벅차다고 할까요? 아, 저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진짜 발견되면 대박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